오늘은 장사를 하는 사흘 중 마지막 날. 아무래도 겨울엔 자주 캠핑 다니기 어려웠던 터라 봄이 오면서부터는 이렇게 밤에라도 시간이 나면 길을 나서곤 한다. 나는 설탕물을 먹을까? 집 떠나면 고생이란 건 이 두 사람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인가 보다. 이 죽은 날에 불렀거든. 그 시장이. 근데 이 양반이 쥐루박을 못 쳐요. 댄스. 아, 어머니는 그럼 춤을 출 줄 아세요? 네. 알아요. 알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차차차, 차차차. 이렇게 틈날 때마다 부부가 함께 캠핑을 다닌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됐다. 일주일 내내 하던 장사를 하루씩 줄이고 즐거운 일을 찾기 시작하면서 갖게 된 귀한 취미다. 아, 뜨거. 뜨거워서 뜨거. 앉아서 드시오. 손잡이가 막. 역시 커피는 잘 끓이지? 응. 그 졸지에 내가 빵마담이 됐어. 일에만 매여 살 때보다 웃을 일이 더 많아졌다. 적당하게, 항상 적당한 적정선에서 뭐든지 하면 돼요. 내가 살아보니까 아마 그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 같더라고. 그거를 조금 빨리 깨달았으면은 뭐 어떻게 또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는 뭐 만족해요 그냥. 행복합니다. 유성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? 행복합니까? 쑥스러우신가 보네. 그렇지. 내 말 잘 안 들었잖아 그런 말. 이건 내 거. 행복하고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 고생을 자청할 리 없지 않은가. 부부의 잠자리는 봉고차 뒷좌석이다. 손녀부. 추우니까 여름에는 이거 안 갖고 다니고 이것만 갖고 다니거든요. 소위 말하는 차박을 하기 위해 차 안 전기시설까지 이재 씨가 선수 설치했다. 하는 건 좋은데 집 챙기려면 막 한 개 두 개 다 하겠고 막 녹초가 된다 녹초. 일하면 또 재밌잖아요 밖에 나와서. 따뜻하다 올라온다 이제 이리. 수년간에 걸쳐 정성을 들인 결과물이다. 이 우퍼 10인치짜리. 이거 스피커, 여기 스피커. 이거 노래방 기계. 이것도 따라 부르고 하면 되니까. 이 노래방 책 있잖아. 이거 작년인가?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. 되고 노래방도 되고. 네, 여기 노래방 요 큰 건데 여기 요. 태양열에서 우리 발전기 여기에 축전기 배터리 두 개 여기에 인버터 3kg짜리 220전기 예 혹시나 또 뭐 어디 또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어디 가서 길 못 찾을까 싶어서 최신 지도 우리나라 최신 지도 대형 제일 큰 거. 네. 자 우리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삽니다. Good night, goodbye. 자 가세요.